근데 이 친구가 자 SB19 야 이번에 팬캠이야. 와우. 완전 현장감 제대로 살려서 지금 콘서트장 온 것 같아. 그래 이렇게 댄서분들이 있어야. 아 스케일 봐. 예. 와 빅뱅 같아. 그런 느낌으로 또 무대도 했네. 야, 나 요즘 얘가 제일 좋아. 너무 멋있어. 야. 아 진짜 탑 같아 탑. 강용구 너무 멋있어. 랩하는 이 친구 저기. 근데 이 곡은 누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. 처음 들어. 처음. 근데 노래 되게 멋있다. 퍼포먼스 하기에 너무 좋은. 그러니까. 맞아. 수록곡에 있는 건가? 궁금하네. 나도 저기 껴서 저 멤버 하고 싶어. 넌 안 돼. 늦었어. 안 껴줘? 안 껴주지. 우리 멤버나 해. 완전 가지고 놀아 그냥.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동선과 이런 안무들을 하면서 라이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. 그치? 아, 머리 터지지. 그것보다 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연습했다는 것 자체가 그치?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썼겠냐고. 진짜 열심히 해야 돼.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이 메인 보컬 진짜 장난 아니야. 라이브 잘한다. 여기는 쉽지 않아. 이거 조회수가 어떻게 돼? 장난 아닌 것 같은 거. 70만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아까. 너무 완벽해. 재밌겠다. 와. 나는 진짜로 SB19를 한번 해보고 싶어. 춤을 너무 잘 추고 무대를 멋있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무대 한번 해보고 싶어. 뭔가 SB19의 그 멋이 있어. 여기에서 춤 나도 저렇게 추면서 해보고 싶어. 팬들이 왜 이렇게 많고 열광하는지 너무 잘 보여. 팬캠이었단 말이야. 팬의 입장에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신나. 어떤 걸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. 우리 그 예전에 드림 콘서트 생각이 나. 그때 우리도 여러 댄서분들과 큰 무대에 서서 그 느낌이 생각이 나면서 즐거운 느낌을 잘 아니까 그 친구들 앞으로 더 성장한 기대가 돼. 역시 클래스가 또 다른 게 이 정도의 댄서를 섭외하기가 쉽진 않고 이 회사의 또 파워가 좀 있는 무대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어프 트윈스!